자, 조일 알루미늄의 대안주 어떤 종목에 좋을까요? 일단은 이 알루미늄, 아까도 두 분이 설명해 주셨지만 알루미늄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진 시스템을 역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한 분의 의견이셨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조일 알루미늄 변신했다라고 했는데 그의 괴를 같이하는 고려 아연도 좋은 대안주다. 과연 서진 시스템과 고려 아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은 대안주일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죠. 자, 일단은 뭐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서진 시스템부터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원래는 딴 종목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네. 다른 건 뭐요? 예, PJ메탈이라고 이 종목을 할까 하다가 좀 그래도 큰 거 하는 게 낫겠다 네. 싶어서 서진 시스템으로 바꿨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쪽에서 숨겨진 알루미늄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생각들고 있는데 일단 주 원재료가 알루미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함체나 구조물, 전기 구동장치를 만들어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통신장비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반도체 관련된 장비도 들어가지만 이 통신 관련된 쪽이 더 많다 보니까 5G 관련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이 통신 장비 쪽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액 비중에서 한 26%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5G 쪽으로만 붙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회사가 알루미늄을 필두로 해서 들어가는 게 이 전기자동차 부품, 이 서진 오토라고 하는 부분을 설립하고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흐름들과 함께 또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쪽에도 부품을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의 다변화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감이 없다가 3분기부터 깜짝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 한 200억 대 정도까지 나오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버리겠다라는 쪽의 시각인데 확인해야 되겠죠. 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3, 4분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 올해 부진했던 실적을 다 돌리는 모습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되게 되면 주가에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숨겨져 있는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일단은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종목 확인해볼까요?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고려아연입니다. 나현진 대표님은 2차전지 소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네, 고려아연은 재련 중심의 좀 저성장 산업에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산업으로 최근에 좀 변신을 시도하면서 그게 그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아연의 재련 같은 이제 뭐 저성장 기업에서 뭐 그 황산 니켈 또 생산하고 그리고 동박 그리고 전구체 등에 대해서 LG화학하고 합작사 설립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배터리 생산 원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거든요. 근데 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지금 LG화학 뭐 그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전에 동박 사업 이라고 이제 그 진출을 위해서 자회사 K잼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전부 다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소재를 모두 다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뭐 2차 전지의 대표 기업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예를 들면 네네.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한 7조 대입니다. 고려아연은 9조 대인데 뭐 더 그 원래 하던 사업도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도 반영이 돼서 이제 시가총액은 더 높지만 매출액이 에코프로비엠 비해서 한 6배 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9배 정도가 더 고려아연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사업까지 뭐 포함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에코프로비엠도 높은 PR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고려아연도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뭐 그
다른 비교 업체들,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한 저평가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 아이언도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평가를 하면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을 때 다른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저평가됐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고려 아이언과 서진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를 대안주로 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일단은 서진 시스템의 가격 전략부터 좀 김민수 대표님이 주실까요? 일단은 서진 시스템은 좀 눌려 있네요. 네, 약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이 네, 그렇게 탄력이 예, 약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서진 시스템도 반등도 좀 미약한 상황들이긴 한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장비 쪽으로 바라볼 부분이 아니다라는 쪽은 3분기 실적과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37,000원대 밑에서는 한번 저점 매수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번 고가대가 위치하고 있는 한 42,500원대 정도로 좀 낮춰 잡았는데 안착하게 되면은 또 변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3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뭐 3분기나 4분기 실적이 좀 괜찮아 턴어라운드 되면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주셨는데 네. 그 전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확인하기 전에 실적? 근데 보통 이제 실적이 괜찮다는 분위기가 확인되게 되면 주가가 다른 5G 관련주보다 좀 강하겠죠.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확인되는 시점쯤에는 벌써 주가가 턴하기 시작하겠죠. 네. 미리 들어가 있자라는 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나현진 대표님의 고려아연도 가격 전략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고려아연은 한 6년 정도의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도달했고 네. 약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볼 때 뭐 매수가는 한 50만 원 정도 선 전후에서 잡아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한 20% 정도는 그 아웃퍼펌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뭐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47만 원 제시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가지 종목 서진 시스템과 고려아연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뭐 오늘 뭐 새벽에 카불에서 뭐 테러가 있었는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시장에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 네, 가뜩이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 모습 쪽에서 이런 얘기 네. 나왔다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위험 자산 회피 쪽의 경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이 이를 또 얼마나 잘 견디는지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지난주까지 급하게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것은 반등은 반등인데 그래도 여기서 시장이 어지럽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잘 차리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될 만한 종목들 챙겨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윤진 대표님은요? 예, 금요일이라 뭐 수급도 좀 약한 날인데 아침에 그 속보로 들어온 뭐 테러 사건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오늘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